최근 들어서 영상과 관련된 플랫폼들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제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빈지워칭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몰아보는 것에 익숙해졌고, 유튜브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들이 연속해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틱톡은 1분 내 영상에서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쇼폼 영상은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빠른 정보의 전달과 인식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아이디어를 홍보하거나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짧은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절대적인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짧은 시간에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게 설명하거나 감동적인 순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업 영상 광고 시간은 평균 11초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도 브랜드의 메시지가 고객들에게 강렬하게 인식된다는 것이죠. 원하는 메시지를 보다 쉽고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션 VFX의 M-Shorts 플러그인과 M-Stories 플러그인인데요. 먼저 M-Shorts 플러그인을 살펴보면 파이널 컷 프로와 다빈치 리졸브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플러그인을 살펴보면 채널을 브랜딩할 수 있는 아바타 템플릿이 총 18개 제공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런 아바타 하나 넣어주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는 더 잘 인식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같이 시청자 행동을 유발하는 콜 투 액션 템플릿은 총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엘리멘트들과 톡톡 튀는 프레임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히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타이포그래피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빠르고 쉽게 영상을 포맷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플러그인은 쇼폼 이외 기존 가로 영상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M-Stories 플러그인의 경우 인스타그램 유저를 핵심 유저로 보고 만들어진 플러그인이지만 모든 쇼폼 영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 두 가지 버전이 있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M-Stories 2를 살펴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스토리 디자인이 47개 있고 해당 플러그인 역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비율의 영상이든지 쉽게 포맷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의 색상이나 서체 등은 인스펙터에서 쉽게 변경하시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편인 M-Stories 1의 경우 또 다른 디자인의 스토리 배경들이 있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애드온즈가 있습니다. 모션 VFX는 북유럽 최고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로 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디자인 수준을 보여주고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가장 빠른 속도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모션 VFX는 애플에서도 영순위로 협업하는 회사고 디즈니, 소니, 디스커버리 채널, 나사, BBC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애플과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달 전에 좀처럼 하지 않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3D 플러그인일지 혹시 비전 프로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한 힌트인지 그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쇼폼 영상 제작 원하시는 분들, 또 이외에 motionvfx.com에서 원하시는 영상 플러그인 템플릿 구매하실 때 마법의 쿠폰 코드죠. 루트9 사용하시면 10%에서 2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사용하시고 관련 링크는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